안녕하세요. 로사피아 로사. 피아 소피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짠! 오, 펭귄 파티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그럼 시작했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기대 기대! 짠이요. 갖고 놀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 마이 갓. 갖고 잡다. 아이, 먼저 이건 놀이하면 설명해 드릴 테니까 먼저 제일 쉬운 거 애를 섞어주세요. 오. 이렇게 대양로 색깔은 살짝 비슷한데 여기 노란 게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만. 나중에 필요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이거 둘이 다 나눠주세요. 다 없을 때까지. 정답. 원래 둘이 살 때는 몇 개 빼라 했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다 할게요. 오, 벌써 없어져. 오, 딱 맞아, 딱 맞아. 자, 그리고 먼저 저희가 정리를 할게요. 몇 분 뒤? 아, 친구들 저는? 참, 이렇게 나왔네요. 참, 토피아 씨한테 민기요. 아하, 어떡해, 망했다. 제가 이거 색깔별로 다 정리해놔야지 하기 편해요, 전. 토피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토피아 씨만 보여야겠다, 이거. 네, 그럼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로섭씨부터, 아, 원래 규칙이 소피아씨부터입니다. 나이 적은 사람부터. 펭귄은 펭귄 아주 오래전부터. 노랑 내주세요. 아, 그거는 제 마음이구요. 아. 저도 사실은 노랑 해야 될거죠. 절대로 노랑을 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수차례죠. 어, 초록을 내겠습니다.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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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지개 무지개 색깔 저도 색깔 아, 사실 이게 이 둘이 살 때는 일곱 개 색깔고 아 그럼 여기 뭘 넣겠습니다 저희 여기 좀 세보자 무지개 됐습니다 여기는 저는 다시 노랑을 넣겠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넣으세요 넣겠습니다 아 왜 파랑인 거야 하필 초림 좋아하고 있어. 딱 7개네. 그냥 다 7개죠? 네, 그러면 저는 그 위에다 올려놓은 게임인데 먼저 이렇게 딱 7개를 깔아줘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둘 중에 한 색깔을 올려놓은 거죠. 이렇게 저 카드에 있는 것 중에서 한 색깔을 어, 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카드 다 털어내야 돼요. 남으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꼭 원하는 색깔이 둘 중에 한 색이 나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색이 여기 옆에 있다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여기 겹치는 자리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요게 초리 두 개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누가 놨어? 그러면 무조건 그 위에 초록을 놔야 됩니다. 오 맞습니다. 여기 초록이 두 개 있다 치고 자 그리고 제 차례네요. 저 아까 보여줘서 일단 아하하 진짜 내가 설명하다 됐다 이렇게 꼭 옆에 안 붙여야 돼요 이렇게 잠깐 그럼 나는 여기다 초록이 한 개니까 초록 두 하고 있어 왜 초록 말했다 잠시만 여기서 노랑 안 두가 노랑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둘 중에 한 색깔이 죽는 거죠. 근데 색깔이 좋으니까 초록을 아 그렇게 위에서 놔주셔도 됩니다. 그건 순서는 상관없고 파랑이 안 죽게 여기 하나 더 줘야지. 지금 전 여기가 노랑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 노랑 지금 파랑 안 되고 으씨 진짜 보라 죽었 얘를 저 보라색 다 꺼내십시오. 네 저 한 개밖에 없어요. 죽었어요. 그럼 이게 투콘이 돼서 자기에 얘 뭐라야 한 개밖에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처럼 난 좋은 것입니다. 일단 파랑은 별로 없으니까 먼저 카드를 털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그 먼 카드 저거 한 몇 찍었었죠? 그것처럼 이것도 털어내야 됩니다. 아 맞죠. 근데 그 얘도 영상이 올라왔긴 했나? 올라왔지. 아니 무조건 여기는 뭐 초록 초록인데 그거는
누가 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난 파랑이 넣지. 잠시 줬다 그거 넣지 마. 오케이 여기서 파랑 죽이자. 이렇게 파랑 죽게 보여. 목에서 나는 그냥 치워줘. 아 빨리 덤쳐 빨강 됐습니다. 오 잘했어. 잠시만 여기는 그럼 노랑 죽이면 아 제발 거기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좀 있겠지. 거의 한 번만 넣고 끝내자. 오케이 출록 없어. 어차피 출록 안네. 아 오 너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일 때 낼 게 없으면 계속 제가 끝내는 거죠. 됐어요. 저는 여기 보라 네 개가 남았습니다. 이걸 초콜릿 수로 하는 건데 와 저와 졌습니다. 아 초콜 한 개 초콜 아 그게 아니 초콜 어딨어? 세 개 네 개 6개입니다 저는. 아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 3세판 할 거라 가지고 초콜이 없네. 그래서 초콜 좀 바꿔 올게요. 아 저희가 초콜을 못 찾아가지고 어쩐지 어디로 갔냐. 일단 여기 토크노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숨긴 거 아닙니다. 알아요. 자 그러면 그 소피아 씨가 6점이었죠? 그 6점 점수 기억하셔서 4점 안 좋은 점 추가 4점 마이너스 4점이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4점에다가 6점이죠? 그 점수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6점 오케이 마이너스 6점 이렇게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판입니다. 저희는 두 판을 할 거예요. 두 판. 제가 코프라도 약간 한마디 뭘 찾았느냐. 그 한마디는 찾았네. 이따가 저희 탑기대방을 주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눠드릴게요. 놀뚜스. 말 필요하지. 좀 딱 소리 나겠어. 잠깐만. 이게 지금 동기화입니다. 동기화. 그것도 잃어버린다. 자,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다 나눠졌네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그럼 저부터 할게요. 아, 시간 정리 안 해가지고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 이번에 반대 색깔로 빨간 옷도 반대. 그래. 빨간 반대. 하나 있으면 초. 근데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법은 없어요. 친구들. 노란이 지금 다 사라졌어. 노랑이 지금 또 내가 보는 거 한 개 있습니다. 빨강 내주세요. 빨강 내기 싫지만 자 그러면 당신 차례입니다. 다섯 개입니다. 두 개 돌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더 되고 싶지. 노랑 빨강이네 저 녀석. 자 빨강 죽일 수 노랑 아 잠시 저기 빨강 있어. 빨간거 안 넣을 거예요. 초록을 많이 넣을 거예요. 아 진짜 그치. 잠 나도 빨간 거 있었어. 이렇게 보니까. 난 저 할게요 친구들. 아 본 거 알아. 초록. 녀석이 초록을 빨리 죽여야지. 빨간 거 넣을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빨강. 날 공격하고 빨강. 초록을 나 좋아. 근데 나 초록을 크리스마스 좋아. 아이씨 잘못했다. 잠시만 세봐. 너 빨강 몇 개야? 내가 많지. 어? 아만 두 개. 거기 지금 빨강 죽었네. 빨간 다 닫아요. 아 세 개다 세 개. 오케이 또 두 개. 잠시만. 아 해. 나이스. 아 두 개요? 어. 좋아요. 잠시만. 초록이 좀 너무 좋아. 잠시만. 나도 초록이 있긴 하네. 해가 나도 초록이. 아 나 초록. 잠시만. 얘기도 노랑나야 되는 거 알지 근데. 근데 나 정말 미안해. 아 그냥 여기다 초록 넣을 수 있어. 근데 정말 미안한데 나 지금 노랑이 언니 없어. 그리고 나도 없어. 하지 마 있어. 난 진짜 없어.
근데 노란 왜 이렇게 많아? 나야! 살살 나 노란 나 하나도 나 하나도 없었거든. 그래서 난 아 나 이거 내가 넣은 거니까 나 하나 있었다. 아 근데 너무 여기까지 갔는데 진짜? 하세요. 벌써 10분이 지났어. 이씨 이거 이거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없어. 오 진짜. 저요? 네? 저 안 했어요. 이게 된 거 아니야? 왜 그? 아 저기 원래부터 있었어. 어, 왜 그래요? 화나면 원래 무서워요. 얘도 해요. 모르시. 응? 거기 있는 거였어? 이거 원래 빨간 거였잖아. 뭐야? 아, 일단 제 차례네요. 이거 망했네. 저예요? 네. 저 끝났습니다. 아, 박수. 자, 이제 저희 엄청 할게요. 저 네 개요. 하나, 둘. 저 네 개요. 지금 나 원래 네 개, 이거 더해. 지금 있는 거랑 아까 거.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얘도 열두 개. 34개. 지금 아까, 야, 네가 이겼다. 우와, 축하해요, 소피아 씨. 선물로 핫토를 해드릴게요. 저 진짜 선물. 자, 짠. 어디? 그, 로켓이 여기 날라오고 있어요. 와, 로켓을 누가 튀었어요? 자 우리 재밌었나요? 이렇게 재밌었다면 역시 뭘 눌러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아 잠깐 지금 이거 까먹죠?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꾹꾹. 자 우리 영상 야 피아시아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사실 저희 영상은 댓글이 없긴 하지만 그냥 마음속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있어요? 아빠가 창고 났어. 자 일단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을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브버 가거래 하겠습니다. 안녕. 저기 가는 거예요.